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R 서포트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131에 3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R 서포트 전일에도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7%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 움직였던 테마가 마스크 관련 테마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진단키트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제약바이오 회사도 아닌데 왜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지만, 이거는 앞선까지는 1차, 2차, 3차가 수은환매가 움직였던 거는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거고, 4차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외출 활동이 줄어들고 다들 방콕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바로 언택트 관련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택배,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지원 서비스,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죠.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이 입었어요. 자동차 생산 안 됐고요. 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타격이 없는, 오히려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타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실적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언택트 관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언택트 관련이 바로 이 R서포트 종목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죠.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는 코로나19 테마 중에서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매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홀딩하십시오. 왜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수익은 끝까지 누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고 있다가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 조정 구간이 어렵고 이런 하락 구간이 어렵지,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도 타이밍 언제 잡느냐? 뭐 고점에 대한 매도 타이밍이 각자 있을 텐데, 본인의 매매법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딱히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봉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일봉이 있어요. 일봉에 대한 종가는 양봉일 때는 여기 위가 종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봉일 때의 종가는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꼬리를 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꼬리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꼬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종가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날 마지막 가격입니다. 자, 그날 마지막에 가격인 종가가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초보자분들, 이동평균선 모르시면 빨리 유튜브에서 이동평균선 검색해서 보세요. 자, 3일 이동평균선 위에 종가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 보유이고요. 아래 위치를 하고 있으면 매도입니다. 간단하죠? 또는 3일선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종가가 위에 있다 그러면 홀딩, 그리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테마 종목들. 테마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수급이 몰린다는 거거든요.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급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거래량에서 체크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제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기존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의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과 그 다음에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테마 종목들은 10중 8구 종가가 3일 이동평균선 또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종가가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아래에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하락폭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일선과 5일선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테마주들은 매매를 해야지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R서포트는 아직 어제도 종가가 위에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마감이 된다 그런다면 종가가 위에 있겠죠? 그러면 또 보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매매법은 최고점에 대한 매도 방법이 아니라 어깨에 팔수 있는 매도법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이 최고점을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저점과 고점을 맞추기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어깨에 매도하는 전략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 내용 참고하시면서 알서포트는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ock.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